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제 안에 이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미 전에 알려주었던 것이지만 다시 그것의 실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 기록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특별한 내용, 특별한 사정은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나눕니다. 남편이 자기 안에 있었던 일들을 옆집 아줌마하고 나누면 곤란하겠죠? 그것은 나의 아내와만 나누는 우리 둘만의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건 굉장히 시시콜콜하고 아주 또 본인에 있어서 굉장히 핸디캡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나눕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내용을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셨고 그 실제를 우리 가운데 오늘 나누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관련되어진 신부의 이야기고 2000년 동안 빼앗겼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과 관련되어진 내용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을 못쓰게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사제들만,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다. 혹은 제사장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이다. 라고 자꾸 구분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모든 사람은 만인은 제사장이다 라는 교리를 들고 이것이 성경에서 옳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적인 외침이었지 실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요즘도 이렇게 보면 개신교의 많은 교단들도 의식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형식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런 중세에 있었던 많은 형상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런 예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꼭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각 족속, 모든 이방의 족속들, 모든 이방의 언어들,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이 피로 샀다라는 것은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비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피로 값주시고 샀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으면 이렇게 피로 값주고 샀을까요? 그럼 이렇게 아주 비싼 것을 사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뭔가 귀중한 뭐 고려청자 같은 걸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고려청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만지지도 못하게. 그리고 정말 갑옷 중에 갑옷처럼 이거 애들 장난하도록 툭 던져주고 깨트리고 난리 나는 거죠. 가장 귀한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피로 값을 주고 샀다고요. 그것을 사서 고려청자 같으면 가만히 두겠지만 그렇게 피로 값주시고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산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왜 피로 우리를 샀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얘기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영성의 답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더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틀리진 않지만 너무 뭉뚱그려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 하나님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줘서 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산 주인에게 드린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바 되었어요.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피로 값주시고 산 그 사람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샀어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라 삼으려고요. 제사장 삼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려고 이 많은 구원의 여정들을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그냥 교리로 아 그렇구나 라고 끄덕이고 그냥 넘어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웬만하면 깜짝 놀라서 기절할 만한 일들이에요. 아무도 기절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귀한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서 영원토록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이. 그렇다면 나라 삼았다, 제사장 삼았다 이 얘기도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가? 그 다음에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요. 한 단어 한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왕 노릇을 어디서 합니까? 땅에서 합니다. 여러분 자꾸 아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지 천국에서. 지금 어디서 왕노릇은 어디서예요? 땅에서요. 천국에서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천국에서 왕노릇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탄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 자리 내가 뺏고 내가 들어가.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아멘.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그냥 구원받고 지옥 가기 틀린 그런 사람으로 만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영원한 찬양이 되어진다.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 첫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아멘. 첫째 사망의 범죄함으로 첫째 사망의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 두 번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떨어지는 지옥에 가거나 우리의 영이 다시 끊어지는 이런 사망이 없고 그들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왕노릇한다, 다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건 창세기 1장 26절 또 28절에 나타난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코자 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구원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함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과 다르다면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잘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다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맞추세요. 요게 몇 살이죠? 3살, 4살 요 정도가 나에게 맞춰주세요. 점점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나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차이점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스림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돌이키는 것, 유턴한다. 지금 가던 길에서 아 내가 지금 방향이 틀렸구나 라고 돌이켜서 원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의 목적, 원래 원상태로 다시 유턴한, 돌이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거를 언제 계획했어요? 창세 전에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그림, 우리가 이 하늘에서 영원한 화합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원한 삼위일체의 하나 되어짐이 있는 이와 같은 영광을 피조물 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도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피조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제사장을 제사장 되어짐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신분,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의 다시 회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을 지금 편지로 쓰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너희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집에는 무엇인가, 누군가 거해야 되는 거죠. 누가 거해요?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의 나라여 그의 제사장 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난 제사장이다라는 이름표를 내 이마에다 딱 붙이고 애헴하고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자랑만 하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로 드릴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이게 또 어려운 얘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쉽게 생각해보면 뭐죠? 로마서 12장 2절로 넘어가면 금방 알죠.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드리라. 이거잖아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집에서 제사 드려본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이게 빨리 이해돼요. 아, 저희 집안에서 제가 29살 때까지 제사 드렸던 이 경험이 이럴 때 약간 유익이 되더라고요. 제사 드리는 그날 되면 저희 아버님이요, 굉장히 경건해지세요. 거룩해지시고요. 제사를 드릴 때까지는 술도 안 마시세요. 건 65년 이상을 술을 드셨던 분이 그날에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약주도 안 하세요. 그리고 제사도 언제 드려요? 12시에 드려요. 그 전까지 목욕을 갔다 오세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평상시 안 입던 양복까지 입으세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면 제사를 안 드려봤나 본데요. 그때가 되면 떠들지도 못하게 조용히 해야 돼. 애들이 떠든다? 난리 나요. 왜요? 크게 말해도 안 돼요. 크게 말하면 왜 그렇죠? 우리 이 입기운 때문에 혹시 혼령이 떠나가실까 봐 크게 말해도 안 돼요. 그리고 드리기 직전에는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빨랫줄이 있으면 빨랫줄도 다 걷어요. 왜요? 옷이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대문도 열고 현관문도 열고 문을 다 조금씩 열었어요. 그리고 제사상을 딱 놓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앞에 웃는다? 절대 허락이 안 돼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저이기 때문에 딱 그 분위기가 되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팍 와요. 그때 되면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이나 뭐 무슨 놀이를 하거나 이거 안 돼요. 그 앞에 거룩과 경건함 앞에 서야 돼요. 이건 좀 느낌이 오세요? 제사도 안 드려보셨나 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9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우리를 먼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하셨어요. 제사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제사장인 것을 다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 나는 제사장인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서명을 하셔야 돼요. 사인을 하셔야 된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이죠. 5절 6절 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구원해낸 이유는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사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것이 위대한 언약이지만 그러나 시내산 언약의 비극이기도 해요. 이건 비극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의 느낌에 맞아요. 그것에 언약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레벨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라고 했죠. 이 결혼과 같습니다. 오늘날 신부의 영성,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영성이 풀어졌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어졌죠. 그래서 저도 뭐 2년 전에 계속 이야기했고 아가솔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결혼식에 굉장히 사실은 간단해요.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 있고 모든 정조와 예의를 다 갖추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예 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드디어 언약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하여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생의 축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결혼식 말고요. 결혼식은 축제죠. 결혼 이후의 삶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축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대답해요. 고달프다. 다양한 얘기 하나 제가 무덤이라고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결혼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는 아름다운 환상이 있죠. 제가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아침에 아내가 맛있는 밥을 해놓고 음악과 함께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일어나서 자기가 컴프레이크 만들어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결혼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남편과 함께 가요. 그리고 남편이 요구하는 그 수준이 같이 가야 돼요. 레벨이 맞아야 돼요. 레벨이 안 맞으면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레벨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우 예수님이 우리 레벨에 내려오시면 되지 아 그냥 결혼해도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살면 되지 아 뭐 시어머니랑 같이 나이트클럽도 가고 시어머니랑 같이 막 놀고 뭐 얼마나 편해요 이게 근데 그거는 편한 게 아니라 레벨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양 가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CCM. 근데 그냥 천부적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노래를 잘 그게 아니고요. 계속 훈련을 받았고 또 그 사람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한테 배워요? 마이크 잭슨을 노래를 가르쳐줬던 그 사람에게 또 발성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게 또 굉장한 그 캐리어가 되는 거죠. 한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훈련가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자유롭게 노래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계속 훈련이 한다. 가수들은 그냥 노래만 하면 쫙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자판기 문화에 익숙해서 딱 해서 돈 넣고 딱 누르면 무조건 노래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목사님은 설교가 그냥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줄만 나면 목사님이 절절 나오는 토요일 날 밤에 저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토요일 밤에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안 풀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흔들렸다 본당 올랐다 기도하다가 내려가다가 건물도 빙빙 돌다가 산속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밤에 뭔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제사장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제사장의 사역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일들 이룬다고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6절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누구에게요? 두아디리아 교회에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걸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못하게 막았던 사탄을 내어줬고 귀신들을 내어줬고 그걸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자를 다시 풀어나서 자유케 하여서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유케 함으로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제사장의 역할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등단이 되어서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려면 또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과 관련돼서 이것이 풀어져야 제대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대학 때 공부를 하다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날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가 아니고 회당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왜 유대인 회장이 교회의 모델이지? 라고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왜 초대교회가 모델이 안 될까? 이게 저에겐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안 풀렸다가 최근에 이게 풀렸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델,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건물과 이런 모델들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건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영향을 받고 문화의 흐름을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가 믿던 태양신을 섬기는 이 패턴을 가지고 교회에 갖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성당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 313년 공인되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있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제사장들은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희한하게도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세상의 돈이 모이고 세상의 권력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상하게 굳어지기 시작하고 원래의 의미 자체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아멘. 제사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전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우리는 제사의 핵심이 번제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막에는 번제단은 뜰에 있는 것이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분향하고 분향하는 시간 분향은 어디서 합니까? 분향단은 어디에 있죠? 성소에 있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은 뜰에 있고 물두멍도 뜰에 있지만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죠. 물론 다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히 보면 나눠져 있어요. 분향하는 시간 이 분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향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제사장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제사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만 사함받고 나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향하는 시간에 사가랴에게 천사장이 나타나서 말하였다고요.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럼 이거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매일같이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죠. 제사장은 매일 아침 9시에 정한 시간에 아침 기도 시간에 12명의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고 뽑아서 나중에 한 사람이 뽑힌 그 사람이 이 분향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떡상과 금등잔과 이런 거 다 갈고 청소하는 건 그 앞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해. 그것을 받고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탄생했을 그 당시에도 있었던 제사의 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제사장에게 알려준 그 말을 통해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제사장이 못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입이 벙어리가 되었어요. 이게 너무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벙어리가 돼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있어질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보다 지금 마지막 때 이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 가장 클라이막스인지를 예수님이 더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이 얘기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들만이 말할 수 있는데 안 믿으니까 입이 다 벙어리가 돼 있어요. 오늘날 제사장들이요 벙어리가 돼 있어요. 주의 오심을 외치지 않아요. 이건 신학적 관점의 차이와 상관없어요. 무천년이건 천천년이건 후천년이건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것은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난리를 치냐. 속된 말로 정말 진짜 제사장들이 안 외치니까 이단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이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너무 간단하죠. 아, 주님이 오신다고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짐 싸고 산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냐고. 그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에 간단히 나타나 있잖아. 어떻게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지 그냥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간단하게 나타나 있죠.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하얀 소복 입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냐. 무슨 신접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너희 할 바 너희가 이 땅에 지금 파송받았는데 그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달려있어요? 제사장을 통하여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게 몸이 줄어든다는 거 아시죠? 키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제일 놀라운 건 뼈죠, 뼈. 뼈가 단단한 거 있지만 같지만 골다공증이 뭐죠? 뼈에 있는 그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뼈가 촘촘하게 이렇게 공간이 있긴 하지만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듬성듬성 있으면서 그 안이 너무 많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뼈도 속이 비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뼈들은 단단해서 철처럼 꽉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비어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보면 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뼈 안에도 공간이 있고 우리 이 신체 모든 것들이 다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티끌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다 공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게 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위도 음식이지만 공간이 있는 거고 창자도 공간이 있는 거고 거기 막 뒹굴뒹굴해서 또 나와서 결국 공간을 슉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필요한 영양분을 뭐 빼내고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공간을 다 빼고 실제 있는 것만 하면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줌밖에. 인간의 실제였어요. 우리가 티끌로 만들었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 공간에 뭘 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걸 답으로 하셨어요. 어디를 인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가지고 이걸 들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였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여 제사장으로 날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이 공간 가운데 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퍼뜨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가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요. 이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원래. 이따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나도 좀 놀랍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긴장돼서요.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날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샬롬 교회라고요. 신고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회냐 하면 영상에 나올 때 일본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딸 나오는 교회. 네. 뭐 김원 PD가 가서 찍고 뭐 김종철 감독님이 가서 또 영화 상영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던 그 교회.
그 다음에 뭐 사회계 목사님도 뭐 했던 교회. 그 다음에 36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그거를 하는 교회. 신주쿠 살롬교회. 거기에 지금 얘기가 되어서, 차혜경 목사님 얘기가 돼서, 이 제사장 기도와 기도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갖고, 일정을 잡다 보니 도저히 안 돼갖고, 갑자기 잡아서 나와. 이번 주 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오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수록 약간 긴장이 점점점 더 돼요. 거기에 안 왔다 간 한국 목사님들이 없어요. 외노를 하는 목사님들 다 왔다 갔어요. 약간 인간적으로 비교도 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저는 일본 처음 가요. 아니, 단기 선교로 저는 12개 나라 이렇게 다녔었는데, 일본은 희한하게 안 가게 되고,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그 사건 이후로 기도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책 만들고 강의안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사장 기도 이 책자를 일본어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강의하고 난 이후에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책자를 부랴부랴 해서 또 만들었어요. 일단 또 찍었어요. 천권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져갈 때, 갈 때 하여튼 최대한 가져가서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7번 해야 되고, 만약에 목회자 세미나까지 하면 10번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왜 이게 같지 않게 느껴지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예언을 받을 때, 목사님이 열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거란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웃겼어요. 제가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통일이 되기 전에는 세상을 안 다닙니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민족주의도 아닌데. 열방, 그래서 제가 영어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열방을 안 다닐 거기 때문에 영어는 포기해도 괜찮겠다. 토정 한국말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를 일찌감치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이 딱 있었어요. 전 세계, 뭐,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제가. 저는 그걸 하지도 원치도 않을 뿐더러 안 할 거라고. 근데 지금 7월 달에 중국 갔다 왔죠? 갑자기 9월에 일본 가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저의 원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게 끌고 가세요. 지금 약간 이게 제정신이 아닌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느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열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아, 저는 세계적인 거 싫어요.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또 뭐 커지는 것도 싫고요. 그래갖고 좋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만 감당하면 답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오케이였거든요. 그건 이제 철이 들어서, 내 계획을 갖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였어요. 주님을 위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안 되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우, 난 그냥 주님이 하라는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기도의 집이라는 거. 아, 그러면 그거 하죠. 기도의 집은 제사장과 관련돼 있다. 아, 그러면 제사장 세워야죠. 그 제사장 세우는 것은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과 관련. 아, 그 당연하죠.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어떤 모양이든지 일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기도도 많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배울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내 백성은 그 모든 것은 내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거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그거 구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나라요, 나의 제사장이니까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이게 좀 패러다임 시프트 되기 어려운 거죠. 생각이 바뀌기 어려운 거죠. 왜요? 여태까지 우리의 대부분의 종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별로 재밌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구원에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을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 만들어감에 훈련을 받고 그 일에 우리가 재미가 있냐 은혜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돼 있어요. 스가랴 6장 12절부터 15절 봅시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에서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싹 새순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나요? 오히려 헐라 그랬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개념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메시아가 다스리는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제사장들도 자기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요. 이제는 왕과 제사장 이 둘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왕으로 다스리는 것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평화의 논의가 되어진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는 왕 같은 하나의 두 직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리 내 안에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에는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갖고 다스리는 일,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까지 같이 하나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먼데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와 같은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이런 것들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모든 세계가 다 알게 되어진다고.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럼 이 말씀이 스가랴서의 예언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눈에 정확하게 그냥 다 이루어진 거 보죠. 지금 여호와가 거하는 거처를 누가 짓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먼데 있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지면서 열심히 짓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은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방인들이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두 개 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이 와서 하나 있고요. 희한하게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의 집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교회 건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처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문에서 이 제사장이 유대인들도 아무나 될 수 없었던 오직 아론의 혈통으로만 낳았던 그런 자들에게만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왔다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물지만 유대인들은 당장 물어요. 어디 혈통이냐고. 아니 예수님이 대제사인데 무슨 혈통이? 그러면 히브리서 딱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왔다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이 얘기하면 다 좋을 것 같으니까요. 멜기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쳤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모세,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건 500년이 지나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론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나오고 그리고 성막이 나와요. 성막과 제사장이 나오기 500년 전에도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론의 반차, 혈통의 반차를 쫓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요.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혈통으로 난 제사장들이 아니요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은요 제가 그동안 아주 조심조심히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때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 교회들 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오해 살 요소가 있지만 원래 모든 교회들도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겠냐고.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잘 못해서 문제이지.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사장이 어디 있겠냐고. 잘 못해서 문제이죠. 아예 그 기도 말씀으로 하는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도의 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임금이요. 왜요? 자기가 이 땅의 왕이 되고 자기가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구데타 일으켜갖고 왕족을 싹 죽였는데 누가 살아나요? 한 유머가 갓난아이를 끼어안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왕의 혈통. 그래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30년 만에 다시 짠 나타나면서 내가 그때 못 찾았던 그 그러니까 지금 구데타를 일으킨 그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건 누구예요? 왕의 혈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나타나는 제사장들이 나타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거요, 천사도 못해요. 천사도 이 땅에, 천사 육이 없잖아요. 0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사탄이나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건 이 땅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져요. 이 땅이 하늘과 같이 하늘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늘 가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앉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몇 년 하시려고요? 235년 동안 그 편의 안에서 그래도 영원한 터라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같이 무슨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쫓아다니는데 그거 몇 년 하실 거예요? 한 500년 해도요 끝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미 죽어서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계시록에도 그렇고요. 계속 지금도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서 아, 난 이제 천국에 왔다. 아, 난 편하다.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주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순교의 피를 어느 때에 갚아주시겠습니까? 빨리 내 이 순교의 피의 대가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이 나타나고 거기에 바른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제사장의 역할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것이 라스트 제너레이션, 마지막 세대예요. 아니면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베소 4장 10절 봅시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아멘. 많은 직책자요,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복음 전도자요. 이와 같은 직책을 주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그의 몸은 교회예요. 왜 이와 같은 직책을 허락해줘요? 교회를 세우려고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의 제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나가겠다고요. 이 제사장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스림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니까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다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 어떻게 다스릴까요? 물고기 다스리니까 막 생각 막 돌아가시죠. 참치들은 다 와라 이래갖고 이 세상에 비싼 고기들 다 와라. 모여! 내 앞에 일렬로.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왜 모아? 왜? 누가 모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으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물고기 어떻게 다스려요? 이 땅에는 모든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을지어다. 저는 다스렸습니다. 물고기들은 다 물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고기에 맞게 다스리는 것이 바른 다스림이에요. 아니 그걸 왜 모으냐고요? 우리는 자꾸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게 죄성으로 말미암은 다스림에 왜곡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스리는 거예요. 왜 물속에 있는 고기 괜히 끄집어나갖고 저기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러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새들은 날아다니도록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핵심이고 제사장의 기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경찰관인데 교통법을 모르고는 도로에 나가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법을 알아야 다스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이 땅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제사장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
제가 칠판까지 붙여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조만간 소환하거나 전화하거나.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으로 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게요, 이게 문제예요. 중보기도자들이 가장 큰 중보기도가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기도한 게 다 응답되면 그때부터 죄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이게 간증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자랑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진정한 간증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계획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오직 나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드러났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하면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것을 함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하게 일했다. 이런 식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놨어요. 마지막에 에덴을 회복할. 에덴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기관의 정부,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에 사탄이 뱀으로 틈새를 끼고 들어갔어요. 결국 통치하는 그 일을 자기가 빼앗고 그곳에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오히려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구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 파워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왕은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은 권세가 있는 것이 전쟁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여자 대통령과 북한에 있는 분하고 두 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두 사람이 딱 링 위에 올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왜 꼼짝 못하죠? 대통령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권세로 그 밑에 싸움 잘하는 군사들이, 군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대통령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에 하나님 주신 법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 일에 이제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모든 세대가 다 아비들, 아비 세대, 자녀 세대, 그 다음에 청년 세대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치는 그때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시고 그때 임하신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을 일으키기 시작하신다고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러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번 주간에 계속 뭐 강의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차유경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카톡으로 계속했어요. 이분이 또 홋카이도에 가 계시더라고요. 일본의 위쪽에. 거기에 한국의 그 넘치는 교회 예배팀이 와갖고 또 같이 함께, 신고 목사님 그룹과 함께 거기에서 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1박 2일 동안 드립다. 끊이지 않냐는 예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국 남자분인데 그곳에 스키장 대여업, 숙박업과 합매하는 거기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의 집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이틀 동안 더 머물러서 기도의 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그러면 당신 여기서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알려주고 났더니 또 관광객이 또 한국에서 한 50명인가 와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카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각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미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제사장의 신분에 맞는 훈련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계획은 내가 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짜십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당장 하나님의 야단이 나오십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책망이 없다.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하찮은 일을 맡겼을 때는 그거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아이고, 뭐,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는 조금 잘못하면 난리가 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하나님 왜 나를 훈련하시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 훈련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훈련 안 받고 계세요? 훈련이 뭔지 모르세요?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자녀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왜 나에겐 이런 훈련이 맞습니까? 왜 많아요?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네가 돈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하나님의 돈을 줬다 뺐다 이러신 분이 아니시고요. 네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제사장의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라.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라. 나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은혜 안 돼요. 그럼 제사장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시면 어떠세요? 두 시간 동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겹다 그래요.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터널을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받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왜요? 통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림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훈련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는 일, 이 땅에 있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며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게 하는 그 일들이 제사장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의 죄악을 회개하며 동일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2000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어요. 그 전에 구약에는 혈통적인 제사장만 나와 있었어요. 오늘 제사장 직이라는 것이 제대로 풀어져서 사역적으로 풀어진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부르심과 그 사역에 실제로 초청하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름받았고 여기에 초청받았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토픽값으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 신학이 제대로 풀어져야 기도의 집이 풀어져요. 기도의 집은 신부의 영성 24시간 기도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제사장 신학이 제대로 풀어져요.
그럴 때 기도의 집, 교회의 본질이 제대로 무엇인가 풀어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온전히 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온전히 알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시고 사서 이 땅에 보내었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훈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전하게 이루는 그 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는 것과 관련해서 갔다 강의하고 오면 되지 책자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만드는데 한 150만원 들어요. 이걸 해 말어. 계속 고민 들었어요. 몇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유 뭘 만들어 귀찮게. 계속 마음에 제 안에 일본에도 물어보고 한국에도 물어보고 몇 사람 모였더니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냥 강의만 하고 오면 지속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포기했어요. 물어보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 그냥 배꼽만 만들어 복사해서 배꼽만 만들어서 가면 되지. 포기하고. 포기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이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유 하지 말래요. 너 그렇게 귀찮게 왜 그러니? 또 포기했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떠올라요.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에휴 그냥 내 날에도 편하자 그냥 만들었어. 그냥 외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이 일들은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퍼지게 할 것입니다. 계속 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요 신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그 사람의 현장의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루시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 신분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주셨던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